그게 아 봐봐 내 이거 뭐예요? 어 근데 진짜 조금 나는 솔직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? 왜 화를 내요 갑자기?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. 그 개인의 취향이잖아. 안녕하세요. 저는 고양이를 싫어하는 이찬우라고 합니다. 저도 고양이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박채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고양이를 싫어하는 이태연입니다. 전 고양이를 혐오하는 장혜연입니다. 촬영을 예고 준비한 게 있어요. 네. 뭐야 나 정말 고양이 아니야? 아니 내가 아 이거 잠깐만 나 알아 뭔지 알아 아 나 고쳐 고양이 싫어 그게 아 봐봐 내가 이거 자 할 수 있다 아 나 어떡해 진짜 나 똥 쌀 것 같은데 나 지금 그 티 익스프레스 타이밍 더 무서워 지금 진짜 저는 이런 거 안 무서워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아 뭐야 아 인형 같은데? 맞죠? 아니, 인형이죠? 이거는 진짜 고양이에요. 왜냐면 털이 얇아요. 어, 잠깐만 뭐 이야 진짠데? 이거? 물컹했어. 심지어 안에가 따뜻해. 어머 따뜻하다고. 박스 안에가 따뜻해. 아니 근데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. 고양이를 만지면. 안 무서워하거든요. 하나, 셋. 뭐예요? 어 근데 진짜 조금 눈빛 봐. 와 씨 뭐야. 아. 아. 갔다 와. 아! 아! 진짜. 나는 고양이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휴게소를 갔어요. 그 화장실 갔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이빨을 이렇게 벌리면서 표정이 이미 사자인 거야. 그래서 걸어 나오는데 이미 사자야 표정이 기지개 핀다고 해야 되나? 몸 다 피면서 꼬리 이렇게 다 들리고 어머 고양아 미안해.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. 울산에 살았는데 거기는 이제 현대자동차 막 이런 게 많잖아요. 고양이들 많이 치고 시체들이 아~ 진짜 많아요. 로드킬.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고양이들을 그런 게 딱 떠올라서 좀. 후원들이 준비되는데 하나씩 불러서 저희에게 해주시면요. 주변에서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? 어, 나 없어요. 아, 근데 고양이를 싫어해도 말을 안 하는 것 같아. 어? 사람들이 막 네가 고양이 덩치에 한 10배다 무서워하면 고양이가 무서워하지 네가 왜 무서워하냐 아까 그 상자 봤을 때도 난 진짜 너무 무서워서 막 이렇게 했는데 보는 사람들은 또 아 쟤네 다 오버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내숭이다 뭐 이렇게 나 내숭 같은 거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가 내숭할 정의가 아니네 소개팅 같은 거 해줄 때 딱히 할 말이 없잖아요 처음 만나면 결국에는 뭐 강아지 키우세요? 고양이 키우세요? 물어보는데 어? 저 고양이 안 좋아해요 아, 이렇게 얘기하면 갑분싸 아 진짜? 사랑이 없는 애정이 결핍돼 있는 사람 보듯이 막 어? 어떻게 그 귀여운 애를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?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긴 해요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마주쳤을 때 나의 대처법은? 내가 저기서 엄청 멀리서 보이잖아 그러면 나는 걔랑 눈을 마주쳐 그럼 걔도 계속 눈을 나랑 마주쳐 이렇게 싸울 것 같은 표정이잖아 맞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돌아가잖아 이렇게 피해서 어, 저도요 내가 저 조그만한 동물한테 되게 쫄려가지고 그런 게 너무 네.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심 상해 난 일부러 오 맞아 발소리 크게 내지 아, 공감된다 이거 되게 근데 제가 바닷가를 갔는데 얼마 전에 고양이를 방생을 한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내가 놀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고양이도 같이 놀란다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다 큰 사람이 왜 고양이 무서워하냐고 다 컸다고 고양이 무서우면 안 돼? 우리 엄마도 고양이 무서워해 우리 엄마 46인데 TMI인데 우리 둘이 지금 카페 온 거 같아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그동안 못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집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? 저는 약간 그 교회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좀 홀리한가 그래서 집사라고 불리나 이런 느낌? 유행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끼리 공감대 형성하려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내 시간과 노력과 어? 돈을 투자를 하면서 아유, 한 번만 만지게 해주십시오 입사 노릇을 해야 돼? 나는 강아지처럼 딱 복조 우리 똘똘아 그러면 딱 달려오고 나 놀아줘 빨리 이러면서 고양이 울음소리야 갈견댕이라가 있다면?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살았어요 밤에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싸우면서 내는 소리 아, 난 그 발전기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네.
아 죄송. 고양이 울음소리가 공포영화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소재잖아요. 애기 소리랑 비슷하고. 아 하면 내가 잠을 못 자 무서워가지고. 네, 이거 2002년도 얘기예요.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자고 있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방을 나와서 윗집에서 애가 자꾸 우는데 엄마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. 2층에 올라갔는데 2층에 문 귀에 대보니까 아무 소리 안 들려.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? 하고 다시 1층 내려오니까 또 울어.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린가 하고 베란다 문을 딱 열었는데 바로 여기 밑에서 고양이들이 붕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붕 소리가 우리 집 전역에 다 들리는 거지. 고양이 짤을 써본 적 있나요? 절대 없어요. 걔네들의 표정으로 짤을 쓰는 게 너무 약간 이상해요. 그리고 막 인스타그램 봐도 약간 고양이 키우는 게 유행이 되는 느낌? 샵 고양이 엄마, 샵 고양이 아빠, 샵 집사, 샵 꾹꾹이 막 이런 거. 그런 거.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 거야? 난 이해가 안 되다. 단톡방에 개 사진이랑 고양이 사진 엄청 올리는 거예요. 나는 그냥 사진이라고 뜨니까 들어가서 봤는데 갑자기 고양이 캬 이러고 있어. 자기가 좋으니까 계속 올리는 거야 단톡방에. 일단 모든 사람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거지. 졸기택 오늘도 힐링하고 가세요 막 이러면서 힐링 개뿔면서 그냥 바로 넘기는 거야 그냥. 그런 사람들은 꼭 보면 고양이 짤들 배틀을 떠요. 맞지 맞지. 누가 더 귀엽나. 리액션 배틀도 뜬다? 그럼 이제 나는 카카오톡 대왕 이모티콘을 쓰지. 하트 이렇게 막 뿅뿅 하는 거 있단 말이야. 다 올라가니까. 두 개씩 다 올라가거든. 근데 그 카톡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. 여자친구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. 나는 솔직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? 왜 화를 내요 갑자기?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기보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한 가지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.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은 나도 시도는 해보겠어요. 싫긴 한데 그냥 취향 존중?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아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돼. 나를 좀 더 예뻐해줬으면 좋겠어. 고양이보다. 우리도 뭐 고양이 안 좋아하는 것도 개인의 취향이고 고양이 좋아하는 것도 개인의 인정해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. 저는 여자친구만 생기면 좋겠어요. 아 그런데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.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에요. 아.